이번 시간엔 일본식 프리타타를 해보려고 해요. 프리타타는 계란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집안에, 냉장고에 누구든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식자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양송이 다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응용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귀찮게 따로 볶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생으로 쓰도록 할게요. 한쪽에 잘 놓아주시고요. 이번엔 참나물. 참나물은 요즘에는 구하기가 쉬워요. 집앞 슈퍼 같은 데 가도 조그맣게 파니까 국 끓여 먹거나 솥밥 같은 거해 드시고 위에다 가니쉬로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프리타타나 계란찜 하실 때 사용하셔도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조금 적당한 크기로 예쁘게 안 썰으셔도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새우는 이 정도 크기로 굵게 다져 주시고요. 당근은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계란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계란을 풀도록 할게요. 계란은 8개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요. 계란이 좀 작은 거 말고 중간 사이즈요. 큰 것도 괜찮은데 너무 크면 7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사이즈, 중간 사이즈로 8개 준비하고 풀어줄게요. 계란은 잘 풀어주시고요. 체가 너무 고우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서 조리도구가 약간 모자라서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없으면 그냥 젓가락 갖고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A라고 쓰여 있는 그걸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지방 다시, 청주, 미림. 청주나 미림 둘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분량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 꿀. 꿀은 아카시아 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급 꿀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거품이 나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계란끈이 있는데, 계란끈이, 잘 풀어주지 않으시면 뭉쳐서 거기가 조금 예쁘지 않게 돼요.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니까 계란끈은 한번 풀어주시거나 블렌더에 살짝 갈아주시면 다 풀려요. 나머지 재료들을 여기다 다 넣어줄 거예요. 당근 넣었고요. 그리고 새우. 새우, 관자, 닭고기 다 괜찮습니다. 참나물. 그리고 버섯.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차무시는 전혀 달라요. 차무시는 제가 이미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계란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도시락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편하게 계란 케이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잘 섞었어요. 이제 틀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저는 20cm가 약간 넘는 르크루즈의 오븐용 그릇을 준비했는데요. 가지고 계신 오븐용 그릇에다 하시면 돼요. 혹은 찜기에 찌셔도 상관없으세요. 찜기에 찌는 거는 가지고 계신 찜기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그거는 조금씩 체크해 보면서 하는데 시간만 주의하시고요. 계란찜 하시는 건 집에서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어요. 일단 여기 몰드에 들러붙지 않도록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구석에 계란이 둘러붙지 않도록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씩. 참기름 대신에 뭐 다른 기름, 올리브유나 식용유 넣으셔도 되는데요. 일본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생지, 프리타타 생지를 넣을게요. 몰드에 담으셨으면
오븐을 170도에서 180도로 예열한 후에 35분에서 40분 정도 익혀낼 거거든요.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릇노릇 위에가 색이 났어도 안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30분쯤 되면 중간을 찔러서 묻어나온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제 오븐에 넣을게요. 오븐에서 막 나왔는데요. 사실 실토를 하자면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븐은 제가 항상 사용하고 레시피를 쓰는 오븐보다 3분의 1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븐이 작았는데 제가 온도 조절을 조금 오버해서 하고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만 하면 돼요. 작은 오븐엔. 단, 뭐, 150도, 140도 정도로 하시면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색이 나기 전까지만 구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안에 제가 20분 정도 해봤는데, 안에가 충분히 잘 익었어요. 한번 떠서 볼게요. 색이 조금 더 났을 뿐이지, 속까지 오버쿡 되진 않았어요. 타르타르 소스나 마요네즈, 곁들인 소스, 혹은, 치즈, 약간 녹을 정도로 그렇게 위에 뿌려서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식힌 다음에 사각으로 썰어서 도시락 반찬으로 혹은 간식으로 도시락 박스에 넣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말안 해도 이제 아시죠? 감사합니다.